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폭통입니다. 며칠 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미국 특수부대가 평양의 요인을 제거하는 소위 참수훈련 장면 동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. 연말이 다가오는데 북핵 문제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는데 왜 이 미 국방부가 이 동영상을 공개했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미국이 이런 그 특수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저는 이런 참수 작전이 실행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, 군사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. 이렇게 평양이나 이런 데 은밀하게 접근했고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, 국제정치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. 특히 중국이 이렇게 모르는 척 한다든지 적당히 항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셋째, 미국이 같은 특단의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인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미국 국민이 이 같은 특수작전을 그 인정해 줘야 됩니다. 지지해 줘야 됩니다. 우선 첫 번째 그 문제입니다.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미국 해군의 네이비 실, 독일의 GS-G9, 유명한 대테러 부대입니다. CIA의 대테러 부대에서 연수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분이 그 말하는 걸 들으면은 그들 특수부대원의 능력은 가공할 정도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그 인지 반응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총 갖고 이렇게 적하고 대치하다가 딱 보면 적인지 알면은 두뇌가 적인지 알면은 이거를 방아쇠 명령을 내리거든요. 그럴 때 인지 반응 속도라는데 이 특수부대원들은 보통 군인이나 보통 사람들보다 5배 내지 10배 이게 빠르답니다.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면 특수부대원들이 적하고 딱 맞으면 빠바밤 쏘면 쓰러진 게 적이잖아요. 그게 영화를 해서 가짜로 맹긴 게 아닙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딱 적군하고 특수부대원 딱 마주쳤는데 쏠지 말지를 이 특수부대원들은 5배 빨리 인지하니까 빨리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사격수는 그냥 서서 사격수는 이건 사격수도 아니고요. 넘어지면서 움직이는 목표, 사과 같은 움직임을 쏴서 명중시켜야 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북한이 군 전력을 배치하는데 결정적인 그 실수를 하고 있어요.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그 북한의 전력을 휴전성에다 완전히 몰빵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군대가 마지노선에 모든 육군을 배치했다가 독일군한테 완전 손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북한의 후방은 좀 허술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중국의 태도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북한이 만약에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 강을 넘으면 중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 강이라는 게 뭐냐면 잠수함에서 그냥 핵미사일을 들이 쏜다든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날린다든지 그냥 괌, 뭐 미군 기지 앞바다에 그냥 미사일을 빵 날리는데 더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 북한 이 불량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테크니컬 미스테이크로 일본 본토에 떨어졌고 도시 근처에 빵 떨어지면 이거는 뭐 북한이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을 넘는 거죠. 근데 사실 베이징하고 평양 관계는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이 끝나면 북한하고 혈맹 관계를 강조하잖아요. 왜 자꾸 강조합니까?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혈맹 관계가 으스나다는 얘기예요. 그냥 자꾸 만나면 강조하는 겁니다. 근데 만약 북한이 무슨 돌발 사태가 되면 제가 생각해 베이징은 두 가지 생각 갖고 어영부영할지도 모릅니다. 그 평양의 지도자가 그 친중파인자의 삼촌 그냥 제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베이징은 어떠면 이런 그 북한의 돌발 사태를 이용해갖고 친중 정권을 이 북한에 세울라 그런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할지도 몰라요. 사실 국공대전 때 스탈린이 마오쩌둥 지지 않았어요. 장제스하고 사이에서 어영부영하면서 중국이 둘로 갈라지기를 원했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공산국과 사이의 그 양자 관계는 참 우리가 잘 이해하기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의지입니다. 그 최근 보면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그 수장을 다 특수부대에 보내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은 정식 국가거든요. 정식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태평양 전쟁 때 두리틀 중령이 도쿄를 공습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 함대가 이
진주만을 숙대밭으로 맹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열받은 겁니다. 열받은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냐? 그러면서 미국의 육군, 해군, 공군 장구를 들들 볶은 거예요. 일 도쿄를 폭격하는 아이들을 짜내라. 무슨 수로 써요? 근데 미국 장군들이 보기에 어떻게 도쿄를 폭격합니다. 태평양의 제해권은 일본 해군이 잡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. 아,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. 그 경폭격기, B-25에는 경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실어갖고 일본 근처에 가서 때리자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 참고적이지만 이 항공모함에 타는 비행기는 함재기입니다. 가벼운 함재기거든요. 경폭격기는 지상에서만 오르고 내릴 수 있지 항공모함 같이 활주로 짜릿한 경폭기가 이렇게 이륙을 못해요. 이렇게 이륙을 못합니다. 근데 이제 드리틀 중령이 80명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, 엘리트 오브 엘리트 미 파일럿을 모아갖고 강인한 훈련을 쓰고 B-25 경폭기 약간 개조해갖고 항공모함 호네토호에 딱 16대 그 이 경폭기를 싣고 일본 해안으로 접근합니다. 원래 계획은 900km까지 접근해갖고 때리고 2600km 떨어져 있는 상하이로 도망갈 게 있거든요. 그 당시 상하이는 장제스의 국부군이 그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근데 뭐 재수가 있어서는지 어떤지 뭔지 1200km 일본 그 밖에서 일본 경비정에 발각됩니다. 그리고 딱 그때 호네토와 함장은 야, 작전 포기하자. 나는 항공모함을 보호해야 된다. 언제 일본 해군이 몰려올지 몰라고 작전 포기하고 돌아가자랍니다. 딱 드리틀 중령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. 예정대로 뜨겠답니다. 그 대신 300km를 더 날아가야 되니까 그 비행기에 있는 기관총의 무게 나가는 걸 다 버리고 비상연료, 뭐 군대 말하는 오가람 통과대 비상연료가 막 싣고 그냥 급히 16대로 확 발진시킵니다. 성공적으로. 그리고 빵 날아가고 도쿄, 오사카, 나가 일본의 국외 도시 빵빵빵 폭격하는데 그때 일본군이 멍청하게 당했어요. 왜 멍청하게 당했냐면 이 일본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하고 있다는 거 보고를 받았거든요. 근데 그 미국 항공모함에 함재기가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러면 난 오는데 2-3일 걸리니까 멍하니 있는데 그날 오후에 이렇게 폭격기가 날라오니까 저게 일본 폭격기인 줄 알 거예요. 미국 폭격기는 날라올 리가 없거든요. 하늘 쳐다 빠바방 당한 겁니다. 막 일본 천황도 열받고 막 일본 군부는 개망신 당한 거죠.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상하이로 가다가 둘이 들냐고 비행기가 가다가 연료가 부족하고 또 역풍을 만났어요.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장 같이 가는 기장들이 편대장님 연료가 떨어서 저희 불 시작합니다. 그래서 팍팍팍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둘이들 중에 마음이 어떻겠어요? 같이 날아가는데 부하 비행기들 기름이 없어서 계속 이탈하면서 땅에 불 시작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둘이들 중에 결국은 이제 이거 불 시작해갖고 중국 농가 헛간에 숨는데 딱 숨으니까 이거 작전 대실패거든. 자기가 그때 결정을 잘못 내린 거예요. 지휘관 넣어서. 그때 일본 경비정에 발각됐을 때 그냥 작전을 포기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해갖고 자기 부하들을 거의 다 잃었잖아요. 딱 권총 꺼내갖고 권총 자살을 합니다. 군인으로서 책임지겠다고. 근데 누가 이제 주위에서 말려갖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야, 나는 미국 가면 군법 회의에 회부될 거다. 내가 이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잘 이끌지 못했겠다.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입이 이렇게 째져가지고 대환영되고 영웅이 되고 그때 드리틀 중령이 그해 1942년에 중령으로 진급했는데 그냥 대령은 스키버가 별 하나를 답니다. 그러니까 드리틀 중령이 인생 대박인 거예요. 한 해 만에 소련에서 별 하나를 올라갑니다. 왜 그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서는 이건 대성공이거든요. 딱 나디어 나와서 아메리칸 국민들한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폭격기가 재팬의 엠파이어가 천황이 있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9개를 바바박 폭격하고 작살을 냈다니까 미국 국민들이 바로 4개월 전에 진주만한테 당하고 막 쫄아있고 패배주가 있는데 우리 폭격기가 일본의 수도 9개 도시를 작살 폭격을 냈다. 근데 이제 군인하고 정치가하고 다닌 게 드리틀 중령 입장에서 보면 어느 도시 하나는 그냥 폭탄 하나를 엉성하게 떨어뜨린 거예요. 그래서 정치가는 다르죠. 하여튼 그 도시 때린 거예요. 폭탄 하나가 떨어지려도. 일본 군부는 난리 난 거예요. 쪽 다 팔린 겁니다. 특히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진주만 공격한 그 일본 제독인데 막 궁지에 몰리니까 궁지를 탈출하고다
미드웨이 공격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? 미드웨이 공격할 때 일본 해군이 개작살 나죠. 아주 그냥 거의 참패 나가고 그때부터 제해권을 그 이 미국 해군한테 뺏깁니다. 제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북한이 만약 루비콘관을 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미국은 한 대면 합니다. 이 두리두리 중령 도쿄 폭격에서 보듯이. 근데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합리적으로 잘 행동하고 루비콘강은 안 넘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연말인데 하는 일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